자꾸 멀어지는 봄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요즘,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봄 기운 가득 머금은 꽃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바람 불면 더없이 행복해지는 사람들. 자유의 바람. 봄이 가는 것이 이토록 아쉬운 건 누군가와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 때문이겠지요. 무명무실 무감하니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전라북도 완주 깊은 산속에는 부지런한 날갯짓 소리가 바람소리처럼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병노 정금주 씨 부부는 42년째 함께 꿀농사를 짓고 있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지금 아카시아 꿀 따러 처음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김천으로. 1년에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동하는 거하고 한 다섯 번이나 한 여섯 번 정도 합니다. 보일들의 이사를 코앞에 두면 누구보다 마음이 급해지는 건 아내입니다. 가자. 손으로 막 집어넣어. 놓고 가면은 얘네들 못 따라가잖아요. 다음 장소 가서 또 꿀을 따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 여기서 돌아다니다 죽어요. 집이 없으니까. 이게 한 마리라도 이렇게 밑에 봐갖고 한 마리라도 있으면 다 담아갖고 가야 돼. 장갑 끼고 하면 잘 안 집어지니까. 그러다 쏘이면 어떡해요? 쏘이기도 많이 쏘여요. 이런 이렇게 주워갖고라도 가야 돼. 이렇게 해갖고. 결국 또 쏘이고 말았네요. 그런데 손등보다 마음이 더 아프답니다. 쏘이면 아픈 것보단 가가 죽잖아요. 그게 더 아까운 거야. 얘가 나를 쏘면은 침이 빠지니까 죽어요. 아니 아픈데 아프잖아요. 아니 근데 아픈 것보다 얘가 죽는 것이 더 안쓰럽다니까. 부부에겐 금이야 오기야 소중히 키운 자식 같은 벌들이죠. 이제 이동하시게요? 예. 이동을 이제 김천으로 이동을 해야죠 이제. 낮에는 벌이 활동을 하잖아요. 네. 이게 못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저녁에 이제 자기 집으로 싹 들어갔을 때 출입구 막아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전라북도 완주에서 경상북도 김천까지는 무려 200km의 대이동. 무엇보다 벌들의 상태가 제일 걱정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열어줘야 돼요. 수업을 안 하면 어떡해요? 지금은 거기서 체미를 해갖고 수업을... 비치지 말아요. 벌 달라들어. 비치지 말아요. 꺼요. 예? 언니? 그 불빛 보고 벌이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비치지 말라고. 먼 길 왔으니 벌들도 오늘은 푹 쉬어야겠죠. 그런데 부부가 한밤중에 천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벌통 옆에서 자야 마음이 편하지. 가서 저쪽 시내 나가가지고 뭐 여관이나 찜질방이나 가서 잡아야 마음이 편해요. 떨어져 떨어지기는. 아 이렇게 잡으면 안 떨어지지. 마찬가지 좀 더 당겨보자. 당신이 그 쪽에 잡아. 어머니. 네? 아니 밖에 나와주시면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질색이 이게 좋잖아요. 이제 자면 되잖아. 이제. 벌들과 함께라면 마냥 즐거운 밤입니다. 꽃의 향과 모양이 비슷해 아카시아 나무라고 불리지만
우리나라의 70-80%는 아카시 나무라죠. 꽃향기에 취해 사람도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벌들이야 오죽할까요. 아카시아 꽃향기 그 꿀맛을 보기 때문에 벌들이 지금 완전히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마음도 더 흐뭇하겠지요. 아버지도 꽃을 좋아하시나요? 꽃이 옆에 있는데. 꽃이 뭐 좋아하지. 뭐라고요, 어머니? 여기 꽃이 여기 있는데. 어머님이 꽃 맞아요, 어머니? 꽃은 꽃이지. 아, 그래요? 그럼요. 아내만큼 예쁜 꽃이 또 있나요? 그런데 부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통에 한 마리뿐인 여왕벌 관리. 이제 얘들이 산림 나갈 때 왕이 날리면 높은 나무에 가서 붙는다고 이게. 분봉이 나면, 자연 분봉이 나면. 예. 근데 날개를 절단하면 날르질 못하고 앞에서 이제 기어다녀요 이게. 후딱후딱 뛰고 여왕벌이. 그 외에는 오롯이 벌과 자연에게 맡겨야 하는 일, 양봉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 농사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부부에게는 즐거운 취미도 생겼다는데요. 시나물 뜯어요. 시나물이요? 예. 네. 아, 양봉하러 오셔서 시나물 좀 뜯으세요. 낮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벌들이 일하니까. 이젠 전국에 나무를 다 꿰고 있답니다. 군산 가서는 고사리 꺾고 또 강원도 가서는 거시기 뭐지? 곤드레 나물 꺾고 여기서도 집 꺾고 강원도 가면 곤드레 진짜 많아요. 42년째 1년의 절반을 유목민처럼 떠도는 부부. 그래도 서로가 있어 고생도 즐겁게 했답니다. 그럼 9일날 비 맞으면 어떻게 돼? 얘기 좀 많이 해봐. 그동안 못한 이야기 좀 많이 해봐. 잘해. 뭐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다 잘해. 내 속으로는 뭐 그냥 진짜 마음이 아낀데 이제. 아유 속으로 하지 말고 표현을 해줘야지. 말간. 재밌겠다. 잘 살게. 그럽시다. 그래요. 이렇게. 새로운 아카시나무 꿀을 받기 위해 벌통에 남아있던 꿀을 모두 모으는 날. 쉴 틈 없이 바쁜 날이지만 부부에게는 가장 달콤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채밀기 담당. 네. 우리 남편은 벌터는 담당.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요. 둘이 해야지. 한번 먹어봐. 맛있어요. 먹어봐. 네? 먹어봐. 꿀. 꿀맛이죠? 아니 아버님 안 드리세요? 우리 남편? 네. 내가 따로 주는 거 챙겨놓은 거 있어. 여기에요. 이게 자연왕대예요. 따면 여기서 노열젤이 나와요. 노열젤이요? 네, 이 안에서 노열젤이 나와요. 여왕벌의 집, 왕대에서 나온 귀한 음식은 언제나 남편 몫입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도 항상 예쁜 꽃이 피는 거겠지요. 아이고. 이 노열젤이 따라서 이 노열젤 먹고 해요. 이거 먹어야 또. 이렇게 봐봐. 숯벌집이. 아 있어도 괜찮아. 숯벌도 모는데 뭐. 어. 다 먹어 다. 다 먹어요. 나는 잘 먹어 이거. 제일 귀한 게 남편이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러면요. 왜요? 반쪽이잖아요. 부부의 사랑이 꿀보다 더 달콤하네요. 강원도 강릉에도 꿀맛 같은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강윤 씨는 하루 세 번 숲으로 산책을 나오는데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뜯으시는 건 뭐예요? 이건 오가피라는 거예요. 그 약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파리가 다섯 개라 그래서 오가피예요.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강윤 씨가 매일 이런 정성을 쏟는 건 집에서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귀염둥이들 때문이랍니다. 얼핏 하얀 염소처럼 보이지만 정식 이름은 우유를 생산하는 사냥이라고 해서 유사냥. 스위스가 고향이라 스위스 염소라는 별명도 있죠. 강윤 씨는 6년 전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20마리의 유사냥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재미있으세요? 그거 재밌지. 얘들 잘 먹는 거 보면은 다 애비 배부르는 거지. 그 마음을 아는지 온종일 아빠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들. 그런데 유독 한 마리만 다른 사랑에 빠진 것 같죠? 야, 너 자꾸 왜 그거 빨아먹어? 아이, 얘는 좀 부침성이 많은데요? 네, 부침성이 많아요. 다 대장이니까. 계속 따라와요. 네. 저 위에 올라도 따라갈게. 저를요? 네. 야, 저리가. 남자를 좋아해. 예? 남자를 좋아해. 아, 남자를 좋아해요? 염소가요? 내가 여자라. 진짜 따라오네. 가자. 가자. 유사냥을 키우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젖을 짜는 과정. 이건 미생물. 워낙 까다롭고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준비하는데 좋아하는 먹이를 골고루 준비해두면 이젠 먼저 와서 줄을 선다죠. 빨리 와 사랑이 여보. 어쩌쩌쩌 바라본다. 빨리 올라와. 사랑 올라가. 가자 들어가. 들어가자. 그렇지. 내가 밥 먹고 있어 사랑이. 아 사랑이 밥 먹어. 하나 이리 와. 그렇지. 그래. 아이고 잘했다. 유나 왔다. 부르니까 들어오네요. 내 애들한테 매일 습관 전이니까. 제일 먼저 몸 상태를 점검하는 꼼꼼한 손길. 네, 젖자기 전에 네. 그 진드기라든지 무슨 뭐 다른 저 벌레가 있는지 살피고 또 상처가 있는지도 또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지면서 또 먼지를 다 털어내는 겁니다. 행복한 사냥들이 만들어낸 깨끗한 우유. 그래서 더 건강하고 귀한 것이겠죠. 일일이 소독약을 발라주고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계피. 이렇게 아이들 이제 진드기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파리 모기로부터 네. 보호해주는 그런 계피 액입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기들이 잔뜩 모여있지 빨갛지 진드기들이 여기저기 붙어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복잡한 거죠. 뭘 해주고 있지 않은데도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알고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이제 또 편해진 거죠. 괜찮아 사랑 가자 천천히 가자 가자
목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유산양을 키워보고 싶어서 종종 배우러 온다는 가족입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네요. 이렇게 동물들이 저희 아이들 크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이런 환경 속에서 크는 걸 보고 특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런 동물들하고 뒹굴려서 같이 성장하고 그런 거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 아닙니까? 강윤 씨는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니까요. 아, 흘려버렸다. 애들도 잘 먹는데 사면도 참 잘 드시네. 맛있으니까요.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네. 그거 말고 더 큰 이유가 있겠어요? 맛있어요. 때마다 매력들이 더 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손도하고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